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험이 바로 이번 주에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특강을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좀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9A라고 적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지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좀몇개 골라봤고요.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요즘에 85가 그래도 몇 문제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던 문제를 한 10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수직할 때요, small boy 이거는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덜을 앞으로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The small boy 한정적 용법, the boy is small 하면 서술적 용법이죠. 그래서 같은 형용사를 앞뒤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ready 같은 형용사는 서술적으로만 쓰지 한정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m ready 그러지 뭐 ready somebody 이렇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오답이 됐고요. 자, 어휘로 제가 접근을 하기 앞서 지금 어법으로 오답 먼저 제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The board members started their what 뭐죠 이게 job just 2 months ago. 자, possible current entire. 자, entire로 많이 틀렸습니다. entire board members가 안 되는 이유는 entire는 이 전체를 얘기를 하죠. 전부.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단수가 와야 됩니다. the entire city, the entire building. 뭐 날짜로 해도 on entire day. 뭐 an entire house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 같은지 간에 그 겉의 모양새는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단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어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어휘적으로 당연히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urrent members, 자,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possible은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자, 그럼 possible은 후치 수식하는 형태죠. 얘하고 available 하나 더. Do you have a tickets available? 이렇게 얘기하지. Do you have available tickets? 이렇게 얘기 안 하듯이 이두 개는 명사를 후치 수식한다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이거는 2 동그라미. 자, 이 2가 전치사투죠. 항상 나오면 제가 먼저 질문해 드리는 거, 전치사투인지 to 정사투인지 먼저 이제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contribute라는 동사가 자타 동사가 다 됩니다. 자동사일 때는 그냥 전치사를 바짝 붙이는 경우, 해석도 어디에 기여되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A를 B에 기여시키다. 이게 바로 타동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A에 something만 들어가지 somebody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까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to 해놓고 the 뭐 좋은 얘기 success. 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was contributed 이가 답이냐 아니면 contributed가 정답이냐. 자, 해석상으로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somebody가 들어갈 수 없으니 앞에 somebody가 수동태가 되는 이 be plus pp 형태가 불가능하죠. He contributed to the success라는 능동 형태, 자동사의 능동 형태. 그래서 이게 답이 됐던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넣어야 되고요. going이 없어도 다행이죠. 그리고 쓰, 자, b가 정답임을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더가 굉장히 답을 단번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유격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이 뒤에는 actor를 수식한 형용사 찾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둘 중에 하나죠. accomplished냐, accomplishing이냐. 자, 보통 우리가 타동사는 PP를 달고 명사 수식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고, 자동사는 ing를 달고 명사 수식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accomplish가 뜻이 타동사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 해도 성취된 actor 이러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재량 있는, 능력 있는, 재능 있는. 그래서 뒤에 사람 명사를 자주 붙여서 출제가 기존에 많이 되고 있었던 그런 단어이기 합니다. 자, establish도 이것도 약간의 뜻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client, 확고한 client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자동사가 아닌데 ing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promising, 전망 있는.
전망 있는 뭐 area도 있었고요, 뭐 candidate도 있었고요. 자, 그들 demanding 요구하고 있는 중인이 아니라 어려운 버거운 코스라고 있었고, 자, 그래서 celebrate도 있네요, 그렇죠? Celebrated landmark. 유명한 명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들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 형태인데 뜻을 좀 조심히 다시 정리를 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Whenever, 부사절 접속사 가능하고요. During은 전치사죠. Around 전치사, how. 자, 이것도 이제 문장 앞에 나온다면 명접으로 가능은 합니다. 명사절 접속사, 자, 이 부접 가능하고 이는 전치사, 이도 전치사. 자, 일단 쉼표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동사 찾으세요. 자, 동사 있다. 자,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she brings a treat for the office staff이라는 주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절임이 확실히 맞죠? Whenever. 자, A가 답이 됨을 어법적으로 이렇게 풀으세요. 고의적으로 안 풀어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면은요, Jim이라는 이렇게 쉼표를 찍고 있는 단어를 보고도 해석을 할까? 일단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Our partnership was. 자, 명사 왔어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 전치사 넣어야지, 그죠? 자, after all, 뭐 for this reason, 자, 이런 것들 다 어법적으로 탈락. 왜? 얘는 A하고 C가 접속 부사고요. 86에서나 정답으로 대입받는, 자, 이게 하나의 유일한 전치사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B.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6번 계속 갑니다. 제가 좀 빨리 풀어드릴게요. 오늘이 수요일이 아니라 벌써 목요일이에요. 네, 텐텐. 네, 10월 10일. 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더 이상 새로운 문제는 좀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 한회 정도는 시험 전날에 시간 안배법을 좀 본인이 하던 대로 한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이거는 동사가 좀 많기 때문에 동사 자리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확률이. Were forced with uniform. 자, 동사. 자, 태를 먼저 생각하자면, 뭐 그렇게 안 했어도 됐네요. 자, 얘가 정답을 알려준 단서였네. For over 7 years. 자, 이러면 앞에가 시제가 현재 완료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ave plus pp for 기간.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현재 완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have plus pp. 자, 그다음에 for 기간에 대한 길이. 뭐 since 그러면은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since가 주어 동사를 붙인다면 주어하고 과거 동사를 붙인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7번. 자, this policy. 자, 얘는 86에서 나왔던 문제 같아요. is to가 expenses를 뒤에 붙이고 있는데 얘가 명사니까 전치사 트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pply가 자동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제 문제인데 applies냐 아니면 is applying이냐 이렇게 두개 싸우는 것 같아요. apply는 일단 수일치가 안 되니까 버려지고 had applied는 대과거니까 안 돼요. 자, 이거는 이 방침 정책 뭐 어떤 게 언급이 됐겠죠 앞에서. 자,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겠어요? 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그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어야지 현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방침은 여기에 적용되다라는 A가 정답이 됨을 6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5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점. 자, 8번 역시 6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앞에가 in the end 접속 부사 나왔고요. 자, 문장 안에는 지금 쉼표가 없어요, 그렇죠? 자, we hired an exceptional experienced chef. 자, a number 이거 앞으로 좀 올릴게요. 자, a number of prestigious culinary award. 자, 동사가 필요하네요. Who has received? 자, C 정답 그냥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뒤에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Whose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기 때문에 동사가 없어서 안 되고요. The reception of. 자, 이런 명령을 나란히 이렇게 그냥 쭉 연결할 수가 없죠. That is receiving.
자, 이 앞에가 셰프가 이제 리시빙이면 이건 일단 자, 왜안 되느냐? 우리가 골랐어요. 누구를? 셰프를 고용했어. 그럼 그 고용한 셰프 자체가 리시빙 하고 있는 진행이 현재 진행형의 사람을 골랐을까? 받아봤던 사람을 골랐겠죠. 그래서 경험의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아니면 완료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공급 B 문제 또 어려웠던 거몇개좀 살펴드릴게요. 자, 1번. 자, 전치사는 우리말로 하면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느끼시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Competition, 자, contest competition 대회죠. 자, C가 대문자 표시니까 이 이름 자체 내에서 competition을 이제 이 고유명사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hird prize, 3등 탔어요. 자, 관하여 얘기거리, 주제거리 아니고 on. 자, 이거는 위로 접촉에 대한 느낌이 있고 날짜 같은 거 뒤에 오죠. until까지 기한을 나타내고 in the competition, at the competition. 자, at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자, 얘는 어휘 문제. 자,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어떤 걸 수식하는지 맨 뒤로 왔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이 two days를 또 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느 정도 좀 읽어봐야 되겠죠. Supplies are usually notified 자, 2 days in advance. Beforehand가 이거랑 똑같아요. 뭐뭐 이전에, 사전에 먼저. 그래서 advance, beforehand, 이틀 이전, 먼저라는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요. 자, 3번. 자, 이 럭이 뭔지 또. 동사예요, 명사예요. 럭, 잠을 쐬? 그러면 가산이었겠죠. 자, 뭐를 잠근다? 그래도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얘는, 가산이면은 어를 써야 되고, 자타 동사가 다 되긴 하네요. 그쵸? 자, as much as, 동등 비교, in spite of, 얘는 양보의 전치사, in order to 동사 원형. 자, 정답 C가 됩니다. as a result는 접속 부사예요. of가 들어가면 전치사고. 그래서, in order to 동사 원형의 C가 정답이 되면, luck이라는 게 동사 원형이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고요. 자, 4번 갑니다. 자, 이 문제, 전치사 문제죠. 그쵸? 자, despite, along, like, around. 이 뒤에가 competitive라는 단어가 좀 경쟁력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continue to be the market leader. 자, 이게 계속적으로 market leader가 되어지다. 계속 되어지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정답 A가 됩니다. 반대 내용, 좀 상반된 내용을 앞뒤로 붙이는 양보의 전치사입니다. 양보는 전치사든 접속사든 거의 두 달에 한 번, 최소가 그래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일단 그걸 놓고 해석해보고 맞다 그러면 다음 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률상 높기 때문에. 자, 5번 문제 봅니다. Take in solving problem. 자, 이건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take initiative of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Take initiative of 하면은 persons form하다. 자, 여기는 take initiative하고 그 다음에 in을 썼어요. 그죠? 자, 이러면은 어디에 적극성을 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itiative가 또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 계획이 가산이 돼요. 가산.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성 주도서. 여기서는 적극성을 보이는 불가산 명사로 사용이 됐겠죠? 자, 이럴 때는 얘가 불가산으로서 언어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되고 당연히. 자, 됐어요? 자, 6번 갈게요. 디자인을 수식하는 형사의 어휘 문제. 자, 이 문제는 ingenious 좀 독특한 그런 단어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 어느 정도 했다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 자, measurable 측량 가능한 preliminary 자, 초급의 기초의 instructive 자, 이거는 뭐 교육적인 디자인 자 그게 아니라 genius 그러니까 천재적인 ingenious 자, 이것도 독특한 독창력 있는 creative 디자인이 had made it an industry leader 자 좋은 얘기로 마무리 졌네요 자 7번 가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는 오케이 자 postponing 이라는 뒤에 내용 자그 다음에 쉼표 있고요 뒤에 봤더니 cancel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postpone도 하고 cancel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오답 분석 먼저 들어갑니다. provided that는 if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말로는 안 해서 딱딱한 그런 표현인데요. that가 있다라는 거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as well as는 상관 접속사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네. 자, not only A, 자, but also B.
자,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순서가 바뀌죠. 먼저 얘기한 거 중요해서, 그 다음에 나로는 A, but also B, 이런 but 때문에 B가 중요해서. 자, 근데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에 접속 부사가 있고 달리 다른 식으로라는 부사가 되어있습니다. once는 부사절 접속사죠, 그렇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캔슬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취입도 포스폰을 했다. 그래서 앞뒤에 대한 내용을 상관적으로 붙이는 그런 B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as well as가 이렇게 구를 붙여서 출제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명사 명사 뭐 이렇게 이제 붙여서 출제를 했었던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답이 B가 됐고요. 8번. 자, was able to 동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전치사까지 좀 눈에 들어온다면 금방 문제 풀리죠. extract A from B. 자, A를 B로부터 발췌하다. 그래서 전치사가 쌍으로 다니는 거는 그 단어의 뜻 때문에 그래요. prevent도 좀 많이 나오죠. prevent A from, 얘는 ing를 붙여요. 그래서 A가 뭐 하는 것부터 막다 못하게 하다. 자, 9번 갑니다. overview of position so that. 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 있는 position을 수식하는 것 같아요. 자, a broad overview. 자, 이게 답이에요. 자, 너무 답을 쉽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너무 많이 했었어요, 우리. a broad 아니면 wide 또뭐 있죠? range of something 이런 거. 자, 그다음에 10번 계속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접속 부사 내용 그렇죠? 앞뒤 문장 연결하는 거. The decision will be made by 5시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And 그리고 subsequently 이어 뒤따라 announced via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발표가 될 거래요. 자, 그 다음 뒤에 봤더니 딴 얘기를 덧붙이고 있죠. You may receive a text message. 자, 이메일로도 받고 text message도 받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답이 additionally. 자, B가 정답이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문제 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30문제를 제가 후딱 해드릴게요. 네. 20분 안 넘기 약속. 자, 지금부터 네, 20분 안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이거는 다 어려워. 여기 있는 문제 지금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드리면서 아마 중간에 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in favor of. 자, 여러분들 만약에 비동사하고 전치사가 완벽한 동사 구조를 이루어요. 많아요, 너무. 여기 들어가서 뭐 느라는 문제는 당연히 부사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items are on display. currently가 답이에요. currently가 답이에요. currently가 정답이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overwhelmingly가 정답이 됩니다. 전적으로 어디에 찬성을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overwhelm은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감정. 자, 감정이 사람하고 붙으면 PP였었겠죠. 만약에 ing가 답일까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말센트가 사람인데 뒤에 ing 정답할 리가 없다라는 걸 봐서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overwhelmed라는 걸 줬다면 뭐 엄청나게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이거에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D가 정답이 됐고요. 102번 이게 좀 어렵습니다. Has been written about the product manufacturer. 여기서부터는 수식어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nothing 있었으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Nothing. Nothing has been written about the product. 자, 그거에 대해서 쓰여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정태 명사가 주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little이야, little. 자, little이 뭐 형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그런데 얘가 명사도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something. 그거에 대해서 쓰여진 게 거의 없다요. few로 틀렸죠? 자, 여러분, few는요, 얘는 복수를 나타내서 has 같은 동사가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얘는 복수. 그러니까 명사든 동사든 복수로만 어울린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은 오답 지우기 가능합니다. 자, 103번 갈게요. 자, 요거는 버트. 얘가 내용 관계 잡아주죠. 그렇죠? 자, 역적 버트 같은 거. 목적 in order to 부정사. 인과 because due to 같은 거. 그다음에 양보 although even though in spite of. 자, 이게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하이드가 매우예요, 매우. 매우. 사이가 약간, 다소. 자, 살짝, 살짝. 그 다음에, rarely가 거의 뭐뭐 않게, 부정부사. 자, previous는 전에란 뜻이에요, 전에. 자, 그러면,
이 뒤에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이거의 반대 내용이 앞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읽어볼까요? Crude oil price rose again last week. 지난주에 어떻게 올랐어? 자, 근데 industry expert가 예상하기를 이 예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오른 거 살짝 떨어지는 거 급격. 그래서 답이 certainly. 자, but가 여기 가장 좋은 부사죠. 그래서 B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제가 위챗을 좀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꾸 소리가 나서. 자, 그다음 104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아. 어? 느낌에. 나안 나오면 또 창피한데. 네. Planning to attend 진짜 동사는 어디야? 여기 있거든요. Must conform. 자, conform하는 주체는 사람일까, 사물일까? 자, 사람이겠죠. Those 정답. 자, those who가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원래 이런 표현이었는데 줄인 거예요. Those who plan to attend Vancouver Expo에 가는 거를 계획하는 사람은 must conform해야 된다. 그래서 who 빠지고 plan은 planning으로 바꾼 형용사, 절의 형용사 주로도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됐어요. 자, 105번 갑니다. 동사가 참 많네요. In process. 자, 또 is. 그다음에 또 that 이하에 has boosted. 자, 이렇게 된다면 이 that 이하는 무슨 절? 생략되는 절, 안 되는 절, 생략 안 되는 명사 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이 절은 뭐예요? 또 주어절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주어절 is that 절, 즉 주어를 보충하는 보호가 보호절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법 용어, 문법 용어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 다 옛날에 배웠던 문법 책 한번 들춰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자격 조건 탈락. 위치냐, 와트냐에서 이제 내용을 좀 건드리셔야 되는데, impress the stockholder the most. 자, 주주들을 가장 인상 깊게 한 것이 점이 이거죠. What I like the most is your personality. 내가 널 제일 좋아하는 점은 너의 재력이야. 이게 아니라 너의 성격. 자, 재력이어도 성격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솔직하면 안 돼. 그래서 what, 자, 뭐뭐 말하는 점, 정답 P가 정답이 됩니다. 자, 106번 갈게요. 자, 앞에 더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이에 들어갈 거 형용사죠. 뒤에가 owner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magazine이라는 대문자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탈릭 사이즈로 기울어졌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생물이든 그거의 회사 이름이든 이탈릭 사이즈를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A, publishing. 자, 이것도 대문자 표시, 이름. Company는 그래서 alone 혼자서 apart 떨어져 so 단독이 유일한 시 정답. alone은 보통 I'm alone, 뭐 I'm home alone, 뭐 형용사 부사 다 되네. apart from을 뒤에 붙이죠, 그렇죠? 자, 7번 갑니다. 자, 이 문제 기분 우머라는 점을 볼때 steady decline 꾸준히 하락했네. 뭐 하락이라는 점을 볼 때는 이게 더 이상 이 dominant 지배적인 cosmic provider가 아니라는 not가 들어가야지 문맥상 좋습니다. no longer not보다 좀 강조해요. 더 이상 뭐뭐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B가 답 됐어요. 자, 그다음 자 위에 좀몇개더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잘까 봐서 좀 졸려가지고 일부러 좀 찍고 있는데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점수에 도움이 되고자 또 제가 찍는 거기도 하고. 자, killing a bird with 뭐죠? 말도 잘안 나와.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네. 자, 여러분도 도움되고 저도 도움되고요. 일석이조. 네. 자, 계속 갈게요. 108번. As you await receiving to receive receipt 하고 recipient. 자, 일단 명사로 보여지는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recipient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 명사 가상 표시돼 있어요? 안돼 있죠. 자, receive이라는 단어가 수령이라고 할 때는 불가사, 영수 중일 때는 a receive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동사면서 뒤에 수령을 기다리는 답이 C가 정답이네요. 109번. 자, 이 문제. Despite, outside, unlike, except. 전치사 어휘 문제 같은데, 좀쭉 읽어볼까요? Keep comes complete. 갖춘, 뭐,
상비야 이런 뜻이야. 자, 도감이 everything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에 필요하대요? Build your own bunk bed 2층 침대 만드는 거, tool 장비 빼고 그래서 except 정답 이렇게 푸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Everything 쓰는 게 except이에요. 응? 이거 빼고 다 이렇게 문맥이 자꾸 만들어져서 그래서 everything 하면 except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10번. 자, 이것도 그냥 순진하게 제가 접근해 드릴게요. And Kim, the dress designed by the time. 자, 이게 접속사가 여기서 등장이 되네요. By the time she meets with the owner. 자, 어떤 회사의 owner를 만날 때쯤이면 이 Kim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다 끝내 놓을 거래요. 그럼 미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 A.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얘가 문제를 1초 안에 풀어주는 단서입니다. By the time하고 meets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학교 때 배웠던 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주어하고 현재 동사. 그다음에 주어하고 미래. 이거. 자, 다시 한번 문법적에 쓰였던 걸 그대로 제가 리피해 볼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말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가 지금 제가 저를 앞으로 썼지만 이게 부사절이고. 이 여자가 만나는 일이 나중에 있을지라도 만날 때쯤이면 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가 미래. 그 답이 A가 정답이 됐고요. 미래 완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 have plus will have plus PP 미래 완료 시제. 자, 과거 완료도 출제가 돼요. 뭐뭐 했었을 즈음에는 이미 뭐뭐를 했었었었다. 이렇게. 자, 111번 어휘 문제. Will stop bullish의 대장이 되는 목적어 어휘 문제입니다. 어참 시도 자 있지 그럼 앞에 있는 요거네요. 자 글로벌 네트워크가 인터내셔널 컨설팅 그룹을 고용했는데 자 그의 뭐를 아시아에서의 입지 비중 그래서 이게 비중 입지 자 이거를 재확립하고자 자 D가 답이에요. 얘는 참석이라는 뜻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Request wants presence 하면 이제 누구의 참석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112번. 자, 여러 가지 나왔네. 지금 이거 하나 빼고. 얘는 부사예요, 부사. 자, 앞에가 일단 조동사 끝나고, decreasing operating costs 이렇게 하면서. 자,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데, thereby. 그렇게 하면서. 자, 얘 밖에 이렇게 없어. 전치사는 안 되죠, 그렇죠? 네. 해석도 안 되고. 자, 113. to가 전치사 to, to가 정사 to. 자, 뒤에가 showcasing이 나왔으니까 전치사 to죠. 동명사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챙기세요. 얘는 to 정사 붙여요. to 정사. 뭐뭐 하는 것이 준비가 되니까 전치사 붙이네. 정답. 자, to 정사 뭐뭐 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얘 전치사 맞네. 자, 근데 비교가 돼야 되죠.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안 되잖아. 지금 뒤 동작이니까. 이거에 기여가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라운칭할 것이다. 그 답이 B가 정답이에요. That is에서 that is dedicated. That is 뺀 겁니다. 즉, 형용사, 절이 형용사 구로 줄어든 문장이에요. 114번. 오케이. 자, 이거는 morning. 자, 얘가 단서. In a press conference earlier this morning, 했으면 이미 과거예요. 자, 과거 동사 찾으세요. 자, 얘냐 얘냐 둘 중에 하나 고민하지 말고 확실한 과거로 가요. 자, announce 발표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 115번. 자, 115번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나오든 뭐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네. 자, 115번. Recently by museum. 자, 여러분들이 PP의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능동으로 바꿔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뮤지엄이 페인팅을 어떻게 했다가 뮤지엄에서 페인트가 어떻게 된 거겠죠. 그렇죠? 자, 일단 문장 전체 주어가 얘고요. Is a rare self-portrait가 주격 보호죠. 그럼 이 그림이 보기 드문 자화상이다 이거야. Intervene, 인터뷰는 뭐야? 얘는 뭐 사이에 끼어들고 간섭하는 거죠, 그렇죠? 자, merge 합병, determine 결정, 자, 다 이걸로 틀렸어요. 자, 뮤즘이 결정한다가 아니라 뮤즘이 획득한 거, acquire한 거, 그래서 답이 물론 회사도 acquire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merge는 자동사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법상.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돼요.
돈을 주고 샀든 아니면 기부받아서 받았든 하여튼 acquired된 그런 그림을 나타냅니다. 116번. 자, 이게 단서예요. No matter how. 자,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how old are you? 자,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자, 이렇게 how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는 게 유일해요. 전체 다 통틀어. 모든 단어 다 통틀어. 자, no matter how가 뭐예요? 이게 however입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상관없이.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뭘까? 형용사가 which. 그래서 이거는 they are가 빠진 문장이에요. inconsistency. 차고 불일치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걸 꼼꼼하게 봐달라고 요청을 했다. 자, 117번. 관용구네. 자, 관용구는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좀 놀았어요. 안 나왔던 얘기인데, 한동안. 자, have yet to 부정사. 이게 동격이 haven't. PP yet. 아직까지 뭐뭐하지 않았다랑 동격이 됩니다. 한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 외우세요. 자, 118번. in its entirety. 자, 이것도 예전에 어휘 문제로 나왔고요. 관용구예요, 관용구. carefully가 부사고 and가 있고 전치사고가 있다는 건이 전치사고가 부사로 해석된다는 얘기죠. 왜? and가 등유 접속사이기 때문에 read the sales agreement를 꼼꼼하게 읽고 전체 다 읽는 거지. 그래서 in its entirety. 자, p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19번 어휘 문제. 자, 이거 갖고 문제를 풀으세요. from order from shipping charges 이거로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be exempt from 이라는 뭐뭐는 면제받는다.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120번.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틀리셨을 것 같아요. More business are. 자, are도 형용사 넣어야지. 완벽한 문장 만들자. 자, 그러면서 considered, PP 할까? considerable 할까?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 그러면 D가 답이네. 땡. 틀렸어요. 자, 왜 틀렸느냐? that를 여러분들이 못 봤어요. 자, that는 관계대명사 that거든요. 자, 앞에 option이 있기 때문에 that랑 동격이 됐고, 자, that의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을 붙이죠? 불완전 문장이 뒤에 옵니다. 네. 불완전 문장. 자, 그래서 considering 와야 돼. more business are considering 이라는 B가 타동사로 끝나줘야지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적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그 20분 될것 같아. 네. 자, 121번.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잠깐 스탑하고 문제 풀고, 스탑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쵸? 저는 이제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빨라지는데. 자, 21번. established. 자, 여기 있고, 뒤에 as가 있어요. as one of. 자, 이 뒤쪽을 좀 봤었어야 됩니다. physicians. s가 빠졌네요. one of the 복수 명사. 앞에 doctor. 이 사람이 자기 병원을 차렸다. 또 이렇게 갔지. 그래서 hers, 자, A 이름은 틀린 거예요. 자, 근데 뒤에가 one of leading physician 이잖아. 이게 동격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잘 나가는 의사의 합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herself가 정답이 됩니다. I love me 맞아요? I love myself가 맞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올 귀신 귀자가 아니라 네, 돌아올 귀가할 때 귀자. 그래서 herself가 정답. 자, 122번. 오케이. 여러분, 상관 접속사 아까 as well as 하나 풀었는데요. Not A, but B. 자, 이런 거 아시죠? 그는 변호사가 아니야, 의사래. He's not a doctor, but a lawyer. 자, 그는 의사가 아니고, 그는 변호사가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자,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A가 아니라 B다. B예요. 그러나 A는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죠? 그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ttend the trade fair in Silver City. 이거를 참석하는데, 여기는 참석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but. 자, B가 답이 됐어요. 123번. 자, slow. 잡으세요. 자, 이 형세죠. 여러분, much slow. 이거 틀렸죠? 많이 slow 했었다. 자, 이 much는 무슨 구수식부자? 비교구수식부자. 이두 개가 the slower이 왔었어야 됐고, well. 자, well은 상당히가 있어요. 상당히 꽤. 근데 이거는 qualifier 같은 과거 분사 수식하는 게더 어울리면 좋습니다. worse는 형용사가 또 와. 자, rather 정답이에요. rather. 이거하고 white가 있죠. 자, 여기 두 개가 뒤에 일반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런 수식구조입니다. 상당히 꽤. 자, 그래서 답이 D가 정답. 124번. 자, 여러분 또 틀리는 거 흉내. Mr. John learned that there were nothing left.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됐다. 자, 이거 어떻게 할래요? were하고 nothing이 수일치가 될까?
nothing은 단순히 원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자, 그럼 답은 딴데 있다는 얘기야. 자, 너는 어떤 걸 대신할 수 있냐면 사람 삶을 다 대신할 수 있고요. 앞에 나온 거를 대신 받을 수가 있는 대명사. 근데 이제 not가 들어있어서 부정 대명사야. When he requests tickets for tomorrow evening concert. 자, 티켓이 여기 들어간 거네. 그쵸? 자, 알게 됐다. There were none left. 티켓이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동격인 none이 정답이 됩니다. 자, 25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동사 이미 있습니다. be 이렇게. 근데 뒤에가 이게 왔어요. sufficient supply. 자, 이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네. 뒤에는 목적어를 삼아야 되는 동사의 성격도 있대. 시제는 없어야 됩니다. lacking이 다 돼요. country that. 그다음에 lack. 무엇이 부족하다. 타동사 되거든요. 그래서 that lack. 자, that가 빠지고 lack을 lacking으로 바꾼. 형용사처럼 형용사 그로 바꾼 그런 문장이 됩니다. 126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틀리죠. ensure that passenger sit down, sit down in. 자, 이러면 틀려요. 왜? 아, 이것도 틀렸었지. 놀라움이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sit down, please. 문장이 마무리한다는 거는 부사지 전치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fall behind, 뒤처졌다, pay off. 자, 진가를 발휘했다. 이런 건다 부사입니다. down behind off가. 자, sit in. 자, 이게 답이지. 그치? in the sit on도 좋은데. 자, 127. 자, 이 문제는요, call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여러분, call이 가산, 불가산? 가산이죠? 그죠? 자, few는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수가 와야 된다 그랬고, 지금 가산에 단수를 줄수 있는 거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any하고, each. each는 각각의 하나를 얘기를 해서 전체를 놓고 한개한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with the fast fuel efficiency rating with any car today. 오늘날까지 나온 차 중에 모든 차다 통틀어. 이게 에너지율이 제일 좋은 오르모바일이라는 얘기예요. any 정답이에요. any car. 뭐 보험회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any가 car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any가 유일하게 가산에 단복수를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A예요. 올이 있었으면 더 어렵겠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러면 이것도 오답. 왜? all cars. 얘는 가산일 때 반드시 단수가 아닌 복수 붙여야 돼서 그래요. 128번 갑니다. of. 분스 자 동사 있고 depends on 동사 또 있네 쉼표는 없는 상태 자 얘는 무슨 절 생략되는 절안 되는 절안 되는 명사절이죠 자 명사절 접속사 찾으면 금방 끝납니다 여기는 다 뭐예요 얘 빼곤 다 부사절 A, C, D는 전치사고 또 그래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 자 B가 정답 129번 오케이 자 이거는 쉼표가 중간에 있어요 자 시제 잡으세요 received, 받았대. 자, 그러면 이제 추가한 거예요. 아주 초과. The yearly goals for productivity, 생산성에 대한 그 회사의 연간의 목표치를 넘어섰어.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너스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To have PP, to 부정사가 have plus PP를 붙이는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는 이게 시제가 앞선 시제가 돼요. 이 과거보다 하나 앞선 시제였었어야 돼. 그러면 뭐뭐 했었었기 위해서 말 이래야 돼요. 자, having이 답이에요. having. 자, having은 having PP인데요. 자, after 가도 되고, be, had 먼저였었겠죠. 동작에 대한 발생의 순서를 따지자면, 자, 했었었고 나서 받았다. 그래서 이거 다 빼버린 거예요. 이거 빼버리고 having이라는 거에 동사 원형. 그래서 having PP가 된 겁니다. 130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렸죠? Houses that will be built on first street must be more than 10 meters far. 뭐라 해야 돼? 자, 집이 있으면 그 집이 간격을 나타내잖아요. far은 그냥 일방적으로 먼 거야. My house is far from the office. 이렇게. 자, 두 개의 간격이 10 meters apart.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apart. 자, D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어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휘임에도 자 어휘 문제니까 까다롭고 어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까다로웠던 것들은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제가 문제를 빨리 풀어드린 이유가 뭐였어요? 어법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독해에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볼때 준비물 뭐죠? 강심장 네, 갖고 가야 돼. 네.
자, 이것만 가져가도 바로 나와야 돼요. 뭐가 없으면 신분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표 이런 거안 찍어도 돼요. 안 끌고 가도 돼요. 그리고 다 휴대폰. 시대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렇게 떠요. 자기 몇 고사실이라고. 그래서, 뭐, 말 실력도 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제 I wish you the, 자, 좋은 점수 만드시고 또 좋은 결과 나오시면 또 같이 쉐어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랐다라는 그런 소식을 먹고 사는, 한 마리, 네, 한 명의 토익 강사입니다. 자, 뭐 구독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성격상 쑥스럽기도 한데요. 제 수업을 제 문제풀 좀 보시고 좋은 결과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자, 화이팅 하세요. 빠빠이, 굿나잇.